안녕하세요. 굿맨의 10분 큐브입니다. 10분 큐브란 어떤 주제에 대해서 10분 정도 간단하게 맛보기만 해보는 영상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큐브, 메가밍크스라는 큐브입니다. 정오각형으로 생긴 면이 총 12개가 있는 정12면체의 큐브이고요. 정확하게 2333 큐브랑 똑같습니다. 약간 응용인 거고 전혀 달라 보이죠? 하지만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은 이 큐브 333을 맞추실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큐브를 아주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자세한 해설이나 해법을 원하시는 분은요, 하단에 링크 걸어뒀으니까 관련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맞추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메가밍크스는 333 응용이기 때문에 333을 맞출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33 큐브를 못 맞추시는 분들은 333 맞추는 방법부터 알고 오셔야 돼요. 이333 큐브 맞출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맞추죠? 우리가 1층 십자가를 맞추고요. 그 다음에 요거 1층이랑 2층에 엣지를 맞춘 다음에 마지막 3층을 맞추죠. 이 메가밍크스는요, 십자가랑 1, 2층 맞추고, 또 십자가랑 1, 2층 맞추고, 그 다음에 1, 2층 맞추고, 요렇게 반복이 되는 것뿐이에요. 자, 그럼 과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저랑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처음에 십자가를 맞춰주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십자가가 5개가 별이잖아요. 그래서 이 5개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 333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벌써 4개나 맞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멀리 가야 될 때는요, 여기 이제 여기 흰색에 포함되지 않은 면들을 이용해서 가시고, 여기서 방향이 안 맞으면 다른 면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이렇게 별을 완성했죠. 별을 완성하고 나면 이 부분이 뭐랑 똑같냐? 바로 일반 333에서 이 부분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약간 얘가 옆으로 늘어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요 코너를 빨리 찾아볼게요. 자, 제가 지금 요 노랑과 보라색 사이에 코너와 엣지를 갖고 왔는데, 맞추실 때도 333이나 똑같습니다. 얘를 갖다가 우리가 333에서 여기 코너를 넣을 때 트위스트로 넣잖아요. 초급반처럼 트위스트로 먼저 넣으시고, 한번 또는 세번 또는 다섯 번으로 넣으신 다음에, 여기서 옆면의 조각을 이렇게 엣지를 왼쪽으로 넣는다. 그러면 왼손 역 트위스트, 큐브 돌려서 오른손 역 트위스트.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번에 빨강이랑 초록 그 코너와 엣지 조각이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제 중급반 더 나아가서 고급반 해법에 익숙하다 그래서 F2A를 할줄 안다. 그럼 똑같이 우리가 F2A를 하듯이 이렇게 코너와 엣지를 한 번에 모아서 한 번에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가지고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른다. 그럼 초급반처럼 코너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엣지를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F2A로 넣으셔도 된다라는 거지요. 이제 벌써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죠? 지금 보시면 요거 또 F테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 한 조각을 찾아볼까요? 그다음에 조각을 갖고 오실 때는 이렇게 우리 안 쓰는 면이 위에 아주 많이 있으니까 요 면들을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우리가 맞추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안 쓰는 면들을 이용해서 갖고 오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합체해서 한 번에 이렇게 쇽 들어오게 되면 자 벌써 우리가 1층부터 요 2층 엣지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이 부분, 가운데 이 부분을 맞춰주는 건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십자가 맞추고 엣지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요 연두색 센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부분과 엣지가 두 개가 있고 코너가 하나가 있잖아요. 지금 뭐냐면, 한 방향으로 쭉 맞춰주, 저는 보통 여기 왼쪽 거를 먼저 맞춰줘요. 그러니까 왼쪽 거,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를, 회색면이 가장 윗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아무리 돌려도 여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해서 먼저 하나를 맞추고요. 맞추고 나서 큐브를 살짝 돌려보시면, 우리가 방금 했던 코너 맞추고 엣지 맞추고 그 느낌인 거예요. 그럼 요 코너랑 엣지 조각을 먼저 찾으셔서요. 그 다음에 요 면에서 얘를 여기다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노란색이 바닥이 되는 일반 333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트위스트 한번 또는 세번 또는 다섯 번에서 넣으시고, 그다음에 또요 조각을 갖고 와서 이번에는 얘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오른손 역 트위스트, 그다음에 큐브 돌려서 왼손 역 트위스트 하셔도 되고, 슬랩잼으로 넣으셔도 되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요렇게 세 개, 엣지 두 개, 코너 하나 완성이 됐죠. 요거를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 요 가운데 부분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이어서 계속 완성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요 파랑 분홍 있으니까 방향 맞춰서 먼저 얘를 맞추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이 짝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분홍에 빨강 조각이 요 위에 있네요. 마침 자 그럼 위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가져오시고 먼저
헷갈리실 때는 요 면에 일단은 다 올려놓으세요. 요 면에 다 올려놓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파란색 조각의 바닥인 바닥으로 가는 일반 333이랑 똑같고 이제 이렇게 F12로 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번에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또 하는 거니까 이두 개는 더 제가 완성하고 오고 마지막만 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빠르게 하나, 둘, 셋, 네개 맞추고 마지막이 왔는데요. 자, 마지막 면만 맞출 때만 조금, 여태까지 조금 다르게 하면 좋은데, 다르게 한다는 게 특별하게 다른 건 아니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자, 왼쪽 거 다리를 먼저 별, 여기를 맞추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이 이쪽에서 와야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맞췄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요 부분을 맞출 때, 원래 여태까지 계속 이쪽 면을 이용을 했잖아요? 그 이쪽 면을 이용하는데, 지금은 이미 완성이 돼서 이 조각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물론, 이거 잘 이용해서, 요렇게 잘 이용하셔가지고, 요기를, 이 조각을 딴 데다 치워두시고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코노 조각을 찾을게요. 코노 조각이 보라, 노랑, 주황이죠? 여기 숨어 있네요. 그럼 트위스트로 먼저 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요 회전면을 이용할 건데, 얘를 갖다가 위로 이렇게 올려줘 볼게요. 이렇게 한 칸만, 이렇게 한 칸만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이 회색면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조각을 넣을 수가 있죠. 보라색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트위스트 한 번, 안 맞으면 두번 더, 세 번, 또안 맞으면 두번 더해서 다섯 번. 그럼 이렇게 조각이 맞았죠? 그 다음에, 주황이랑, 이번에는 그 주황의 노랑입니다. 주황의 노랑 조각을 찾아서 여기서 엣지를 넣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니까, 오른손 역 트위스트, 그 다음에 이번엔 슬릿잼으로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서 합체가 됐고, 셋업룹을 이렇게 풀어주시게 되면 마지막 다섯 번째도 완성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았냐? 바로 이 부분만 남았는데, 이 부분은 또 뭐랑 똑같아요? 이미 십자가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코너랑, 그 다음에 여기 엣지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로 코너 조각이 있으니까 넣어볼까요? 이렇게 초급반 하듯이 트위스트 한번 또는 세번 또는 다섯 번을 해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역 트위스트와 슬랫잼을 이용해서 이렇게 완성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또 조각이 있는 거 찾아볼까요? 아, 여기. 아, 네, 요 조각을 이용해보면 내가 이제 그 F12 익숙하다? 그러면 여기 노란색의 바닥인 333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코너와 엣지를 합체하셔가지고 한 번에 넣으셔도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요 다, 세 개를 또 완성하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네개 완성하고 왔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맞추고 나면 요렇게 윗부분. 윗부분 남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메가밍크스에서 가장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일반 333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제가 일반 333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U펌, A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제가 해법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시는 분은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조금 더 간단하게 아주 최소한의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반 333으로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3층을 맞출 때 먼저 뭘 만들죠? 십자가를 만들어요. 십자가를 만들 때 우리가 뭘 씁니까? 점일 때는 아무 데서나 F 트위스트 F 프라임 하면 이렇게 기역자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여기 12시랑 9시에 맞는 조각을 놓고 F 트위스트 F 프라임을 하게 되면 일자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 여기서 마지막으로 F 트위스트 F 프라임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십자가가 완성이 됩니다. 얘도 똑같은데요. 지금 이제 점일 때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엣지가 5개이기 때문에 5개가 다 맞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하나는 맞거든요. 하나만 맞는 경우가 바로 점일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뭐 이제 특히나 요 11시 방이 없는 거라 생각을 해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맞죠? 여기 십자가 또는 이렇게 십자가로 보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요 모양이 바로 여기서 일반 333에서는 이렇게 기역제로 맞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 트위스트, F 프라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요런 모양이 뜨는데 바로 이게 일자예요. 그리고 요 얘는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 요거 두개 맞고 두개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죠. 여기서 F, 트위스트, F 프라임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자, 두 번째, 초급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만들고 나면 십자가 이 엣지들을 제 위치에 갖다 놔 줘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12시가 맞는 상황에서 여기 나머지 엣지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공식이 있어요. I' U' R' R U' R' U2 R 이렇게 되면 지금 빨간색 열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엣지가 다 맞았죠? 마찬가지로 그 공식을 여기다 똑같이 적용을 해볼 건데요. 먼저 그러면 엣지를 돌려보세요. 돌리다 보면 이제 하나가 맞을 때도 있고, 두 개가 맞을 때도 있고, 더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지금처럼 하나나 두 개가 맞는 경우일 거예요. 마침 이렇게 두 개가 맞았죠? 그럼 나머지 세 개를 갖다가 3사이클을 돌리면 된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잘 보세요. 요거 하나, 둘, 세개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알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억하실 건두 가지인데요. 가장 오른쪽, 하나, 둘, 세 개에서 바뀔 엣지의 가장 오른쪽에 알면이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동식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면 되죠? R', U', R, U'. R'인데 원래 U2잖아요. 근데 U2 할때 얘는 이쪽으로 U2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U2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180도 하면 똑같으니까. 다만 얘 같은 경우는 U2를 할때 1로 U2를 가는 것과 1로 U2를 가는 게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오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U', U' 두번 해주시니까 U2 할 때는 반드시 정방향으로 U2 한 다음에 R 해주셔야지 이렇게 엣지가 맞는 겁니다. 자, 요거는 좀 응용인데요. 물론 요 상황에서 지금 얘도 하나, 두 개가 맞아요. 보이시죠? 두 개가 맞는 상황에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건너뛰어서도 맞출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없으시면은 차례대로 하나 맞추고, 그래서 두 개를 맞는 상황에서 이게 나머지 세 개를 붙어 있는 걸 맞추시고, 방금 알려드린 걸 맞추시면 되고, 이게 떨어진 것도 한 번에 맞추고 싶다. 그럼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R', 그 다음 얘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U2', 그다음에 R, 그다음 얘가 바꿔야 돼요. U', 두 개가 다 바뀐 거죠. 그다음에 R', 그다음에 이번에는 U'로 세번 왔죠. 그러니까 U로 하나, 둘, 셋한 다음에 원위치 하게 되면 이렇게 건너뛰어서 바꿀 수도 있고요. 방금 걸 응용하면요, 얘가 얘랑 얘랑 뭐이 자리 거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R' 한 다음에 U'을 한번 가냐, 두번 가냐, 그다음에 마지막에 왔던 만큼 거꾸로만 가주시게 된다면 얼마든지 엣지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만들고 이렇게 엣지까지 원위치까지 가고 나면요, 이제 남은 건 코너만 남았어요. 코너의 방향을 맞추고 그다음 위치를 맞추면 되죠. 그때 여기에서도 일반 333처럼 충분히 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일반 333으로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왕기초반 공식으로 알려드린 건데, 큐브를 뒤집습니다. 큐브를 뒤집어서요, 얘를 이제 안 맞는 거 5시에 두시고 트위스트를 두번 또는 네번 하는 거예요. 두번 했죠? 그러면 윗면 가만히 있으시고 아랫면만 돌려서 또두번 또는 네번 하는 거예요. 또 맞았네요. 그럼 또안 맞는 거 아랫면만 갖고 오시는 거예요. 또두번 또는 네번 하면 이런 식으로 코너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요 방식을 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큐브를 뒤집는데, 뒤집는다고 해서 얘랑 이 면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안 맞는 조각 5을 두시면 요 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트위스트 해볼게요. 한 번, 두 번, 안 맞았죠? 아직 회색이? 그럼 두번더 하세요. 네 번, 맞았죠? 그러면 여긴 건들지 마시고 아랫면만 안 맞는 걸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두번 또는 네번 하시게 되면 맞았죠? 또안 맞는 거 있으면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두번안 맞으면 두번더 해서 네번 해주시고요. 다 맞으면 딱안 맞는 걸 갖고 와서 마무리 해주시면 아주 쉽게 우리가 이렇게 코너 조각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코너에 우리가 위치만 맞추게 되면 이 큐브를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할 때도 뒤집어서 왕기초반처럼 해서 트위스트 세 번에서 자리 바꾸고 요걸로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메가밍크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큐브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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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안 맞는 코너를 한시 방향에 두시고요. R' 한 다음에요, 처음에 D'으로 일로 치워주시고 R 올려주세요. 그럼 이 조각이 내려왔죠? 그럼 얘가 들어갈 자리, 주황이랑 초록이잖아요. 그럼 주황이랑 초록 자리, 요 엣지 사이를 또 다시 한시에 놓으시고요. R' 내리세요. 아까 D' 했죠? 이번에 D로 해서 원위치하고 R 하게 되면 이 조각은 맞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있는 빨강 파랑 조각이 내려왔어요. 그럼 빨강 파랑 조각을 역시나 한시에 두시고, 그다음에 R', 이번에는 일로 왔으니까 여기가 맞을 때는 안 맞게 받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R로 올려주시면 또 맞았어요. 그럼 마지막 초록 빨강만 남았죠? 그럼 초록 빨강 자리를 한시에 두시고 R', DR 하시게 되면 이렇게 코너를 맞추실 수가 있어요. 자, 요 방법을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럼 안 맞는 조각 아무거나 뭐요 얘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럼 R', 그다음에 얘를 D'에서 일로 빼주고 R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주황 초록이죠. 그럼 주황 초록 자리를 한시에 갖다 놓으시고, 그다음에 R', 그다음에 D에서 R 하게 되면 얘가 맞았어요. 그러면서 초록 분홍이 내려왔죠. 그럼 초록 분홍 자리를 한시 R', 이번엔 D', R 해서 맞춰주시고요. 그럼 주황 파랑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주황 파랑 한시에 두시고 R', D, R 계속 반복이에요. 그다음에 아이보리 분홍이네요. 아이보리 분홍색 자리를 한시 R', 그 다음에 D' R 해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아이보리 하늘색이네요. 마지막 이렇게 맞춰주시게 되면, 오, 벌써 끝났네요. 아주 쉽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0분 큐브를 통해서 이 메가밍크스 어떻게 맞추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간중간에 반복되는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과감하게 잘라버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맞춰보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큐브 자체가 되게 이제 맞출 조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자세한 상황들에 대해서 하다가 막히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천천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아주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큐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